어느 날 라삐는 자기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상에는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의 요리가 있었다. 학생들은 부드러운 혀의 요리만 골라 먹었는데 이것을 본 라삐가 말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해라. 혀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남을 노하게 하거나 서로 간 불화의 씨를 만드니까. 라삐는 뭐예요? 아, 라삐는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을 호칭하는 말이 라삐였어. 선생님, 이게 라삐라고 생각하면 돼. 아. 오늘의 교훈. 바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하자 였어요. 아까랑 똑같네. 네, 사실 이게 혀 시리즈에서 내용은 교훈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